레이 선수는 파르테논을 들어오겠죠. 근데 토끽토끽 선수가 예. 자, 아미보 받아. 아미보 사람. 하지만 변경은 없죠. 잠시만 위쪽에 있는 거를 네. 자, 가봅시다. 자, 맵은 포켓몬 스타디움 2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토켓토켓 선수와 메이지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야, 세탁기 3번. 자, 과연 파르테나, 과연 토켓토켓은 파르테나를 뚫어낼 수 있을까? 자, 일단 린지 선수가 파르테나를 꺼냈을 때도 진짜 질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질색까지는 안 했어요. 나눠보, 와, 이 정도면 하나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켓토켓이 채팅창에 나왔는데, 토켓토켓님 파르테나 알러지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하. 표정에서 드러났죠. 이러면서. 자, 자꾸 아래 던지기. 자, 하지만, 아, 살짝 빗나갔네요. 예, 공주 중립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지속적으로 심리전이 지속되는 상황. 공중 앞공격 이후에, 레지가딩을 공중 앞공격, 노려받지만은 리프트 시드로 역공. 자, 공중 뒤공격, 바로 잡아주고요. 아래 던지기, 공중 뒤. 자, 잡고, 올라가줍니다. 자, 일단 리프트 실드 켜준 상태로. 자, 공중 뒤. 자, 스테이지 중앙 쪽에서 일단 레몬 던져내주면서 견제 들어갑니다. 자, 옵션 시간 중요한 이거 후딜 캐치 되죠? 바로 후딜 캐치 됩니다. 자, 여기서 공중앞 제대로 맞춰주고요. 폭염. 폭염. 자, 절벽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멀리 날려버리네요. 일단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메이지 선수가 진짜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게 공중 중립 공격을 맞춰주거나 아래 던지기를 통해서 콤보를 통해서 최소한 50% 이상 정도는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로버 날려버리면서 이 스톡 대 이 스톡 동점 상황 일단 만들어내줍니다. 퍼센트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공중 중립 잡기 노려보지만 실패. 사실 이제 인터뷰 때 제가 악마의 편집을 잘라내기로 했지만 토끼토끼 파다크도 사실 저격을 하긴 했거든요. 아하. 네, 알고 계시라고. 자, 그만큼 자신이다라는 포부를 좀 많이 비춰내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기 메이지 선수냐 토끼토끼 선수냐. 자, 공중앞. 자, 이제 절벽으로 또 몰아내주면서 또 엣지가드 상황도 만들어냈는데 자, 절벽 잡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거 알았죠? 그렇죠. 아래 던지기 이후에 공중앞 공격 떨어지면 실패. 자, 여기서 공중뒤 들어오는 거. 자, 리프 실드로 커버 쳐주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중앞 뒤. 자, 대기하고 있다가 리프쉴드로 현재. 하지만 절벽 쪽에서 렛지가딩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자, 맞고 잡았습니다. 뒤로 던지기 들어가고 총리. 아, 살짝 빗나가 버렸네요. 자, 천천히 나아가면서 키를 재고 있거든요 지금. 네. 메이지 선수 일단 72%로 퍼센트 많이 따라오게 하긴 했는데 짤짤이 좀 더 많이 더 가야 돼요. 계속 툭툭툭툭 건드려줘야지. 자, 공중기. 자, 여기서 공중 중립 비난하고요. 자, 지금 폭 가지고 심리전 보여줘. 언제 던질까 하면서. 네, 폭격. 자, 일단 눌러서 올라가지는. 네, 늦게 올라갔네요. 예,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지금 폭격폭격 선수 상당히 위험한 퍼센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공중 앞공격으로 요격을 해서 폭 따버리는 메이지 선수. 자, 오토소준. 자, 톱 잡고요. 자, 공중 앞공격. 자, 여기서 레츠가딩. 자, 미스매치 바뀌면은 바로 후딜 레이크치 들어가죠. 네, 바로 톱 돌려버립니다. 사면 콩돌이 들어갔고요. 자, 저 공중이 진짜 들어간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렇죠. 마성의 느낌 공중, 네, 공중 중립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던지고 다시 공격. 121%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올라오죠. 아, 이 프레임 잡아주고 다시 한번 더 절벽 잡아줍니다. 자, 공중 앞으로 어떻게 빠져 들어오는데요. 자, 한 번 더. 자, 여기서 자, 둘러오길 기다려보지만 천천히 올라오는 메이지 선수 쉽게 시즌을 말려들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텔레포트. 지금 최대한 안전하게 달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메이지 선수. 자, 패링. 자, 또 앞으로 던져줍니다. 자, 레몬 툭툭툭 던져내시면서 매트, 아, 맞진 않았습니다. 자, 뒤 던지기. 역공 들어가죠. 자, 잡고, 아래 던지기, 공중 뒤. 자, 이제 좀 위험해지는데요. 지금 분위기 살짝 좀 애매한데. 야! 걸려들여버렸네요.
절벽을 잡지 못하고 그만. 아 서로 지금 서로 같은 아미보 이렇게 위에다 놨네요. 자 역시나 캐릭터 변경은 없죠. 자 방역석에서 나왔습니다. 자 립시드 가자. 세탁기 멈추자. 네, 파르테넨을 향한 분노가 이렇게 드러나버리네요. 사실상 파르테넨의 편은 거의 없거든요. 네. 파르테넨 유저 빼고 사실 롱맨을 비방할 수가 없잖아. 랩맨 잘 못 만나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롱맨보다는 파르테넨가 조금 더 거시기 하지 않나. 예, 좀 그렇지 않나. 자 먼저 경기 속으로 들어가서 맨은 3마을이고요. 자 대시 공격. 자 이번엔 토켓토켓 선수가 좀 더 공격 주도권을 잘 잡고 있어요. 네 오히려 좀 네 컴퓨터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설리드 시드. 자 공중기. 자 서브 심리죠. 자 지금 퍼센트 자체는 메이지수가 좀 더 높긴 하지만 뭐 저 정도 퍼센트 차이가 그렇게 네, 엄청나게 좀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자 앞 공격. 자 절벽 잡아주네요. 절벽 잡고요. 근데 절벽 잡는 거에 대해서 메이지 선수가 캐치를 잘하는 뭐, 예, 몇 번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요. 계속 회피해주고요. 자 여기서 압스레시.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자 약간 치고 들어가면서 좀 아지만 반대로 잡혀버리게 된 토켓토켓 선수. 아, 역으로 톡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 킬을 내야 할 텐데요. 자 미스터씨! 야 이거 순간에 핏 두 번 쓴 다음에 바로 또 딜 캐치 들어갔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켓 토켓. 리필드. 자 이스톡 대 이스톡 상황. 자 포경. 선수가 좀 앞서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자 약간 좀 그 파르테나 PTSD를 좀 이겨내는 그 순간 승패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공중 중기 공중 앞에. 자 여기서 공중 뒤까지 레지가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계속 올라갔는데요. 아 순간 회피. 네, 약간 좀 허무하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토끼토끼 선수 대시 공격 맞아주고요. 승리 던져내주고 아 다시 한번 더 통돌이 또 돌아가고요. 자 포경 여기서 잡고, 자, 잡고 아래 던지기 공중뒤 공중업이네요. 아, 1스톱보다 다시 앞서 나가는 메이지 선수. 자 3년 패링 바로 동돌이. 자 레몬이냐 발차기냐. 자 절벽 끝에서 오히려 상황 분위기 바꿔보려고 했지만 스매시가 먼저 더 들어갔던 메이지 선수였고요. 지금 스톡이든 퍼센트는 메이지 선수가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더 휘말리면은 토켓토켓 선수 사실상 뒤가 없죠 그냥. 자 공작을 마침나네 뒤던지기 살짝 예, 굴러오는 거 노려보려고 지금 공중기라든가 공중 앞에 노려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잡기가 들어갔던 건 메이지 선수였고요. 자 맞췄죠? 이러면 살짝 좀 위험해지는데요. 자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절벽 다행히 절벽을 잡아냈어요. 그래도 오페 자체가 복귀 자체가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굴러오는 거지. 아 너무 오래 내기 타고 있었나요? 자 내려왔는데 이리하여 메이지 선수가 2-0으로 완전났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았습니다. 토켓토켓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선수를 또